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 농촌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떠나온 지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잘 상상이 안 돼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겠죠? 오늘은요, 제가 이탈리아 농촌 풍경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있는 이탈리아 중부 지방의 농촌 풍경이에요. 요즘은 아주 그 황금 밀밭이 어디를 가나 정말 노란 밭을 끝없이 펼치고 있고요. 또 초록잎을 가진 그런 포도 나무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나란히 줄들을 서서 아름다운 그 경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황금 밀밭과 포도밭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고요. 이탈리아 농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올리브 나무가 보이고요.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쁘죠? 이탈리아 농촌. 올리브 나무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가나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포도나무예요. 이탈리아 와인 만드는 그 포도들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기는 밀밭이에요. 노랗게 지금 저먼 쪽에 보면은 반은 지금 굉장히 황금빛이고, 아, 그림자가 졌군요. 구름 그림자가 졌네요. 제 저쪽에 있는 거는 밀밭이에요. 밀밭. 네, 요렇게요. 진짜 참 이쁜 농촌이죠, 그죠? 여기까지요. 우리 이탈리아 농촌 같이 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국하고 많이 다른가요? 자, 이렇게 밀밭이 노랗게 펼쳐진 이탈리아의 중부지방 농촌 풍경을 한번 같이 봤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